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건 맞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반대하시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본은 일제시대의 침략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일본은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개 추가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은 있지만 우리의 1965년에 한일의 기본 그 관계 정상화 협정 자체와 그에 따른 부속 협정이 당시에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반영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본이 모든 문제를 다 사과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내각들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러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특히 1998년 오부치 김대중 선언에서 그러한 정신을 표명을 했고 또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그 후에 일본의 내각들이 승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법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의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24년부터 쓰일 일본의 일부 검정 교과서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땅인데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일본 대리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 교과서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